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신메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스타벅스에서 딸기 신메뉴가 세 종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딸기 라떼랑 무슨 딸기 젤리 블렌디드랑 딸기 무슨 티인데? 근데 딸기 라떼는 너무 흔한 음료여가지고 그 젤리 블렌디드랑 딸기 무슨 티를 이제 사러 가고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 해서 맛있을까요? 너무 이름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사실 어떤 맛일지 조금 예상이 안 되긴 해요. 자,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딸기 젤리 블렌디드, 그리고 얘는 딸기 라임 쉐이크 티, 그리고 얘는 딸기 담은 초콜릿 스윗박스. 원래 그 새로 나온 빵 중에 우유를 품은 초코 크로와상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간 매장에서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뭔가 맛있게 생겼었는데. 그래서 이 딸기 담은 초콜릿 스윗박스만 사왔습니다. 이 딸기 젤리 블렌디드는 위에 딸기 젤리가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아래 뭐가 딸기, 이거 젤리인가? 깔려있는데, 신메뉴 포스터 아래 주의사항에 딸기 젤리가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 뭔가 되게 감듯했어요. 일단 딸기 젤리 블렌디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 아래 이 음료는 그냥 딸기 스무디 같은 느낌? 인위적인 딸기 젤리의 맛은 아니에요.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딸기 젤리 같은데? 근데 약간 젤리 빼고는 별로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딸기 라임 쉐이크 티. 그 스타벅스 특유의 그 라임 티의 그런 시원한 맛 있잖아요. 그거랑 딸기를 섞은 느낌인데, 일단 안 섞어 먹었을 때는 라임이 굉장히 셔요. 섞어 먹어도 신해. 와우. 근데 뭔가 얘보다는 되게 괜찮아요. 엄청 신 것만 빼면은 괜찮고, 딸기도 씹히고, 그 라임의 신맛은 좀 강하긴 하지만 그 화한 맛과 씹히는 딸기의 조화가 되게 괜찮은 느낌? 얘는 약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예상 가능한 맛? 얘는 좀 독특한 맛이에요. 뭔가 시긴 한데 계속 먹게 되는? 딸기 담은 초콜릿 스윗박스 먹어볼까요? 저는 그냥 초콜릿 케이크에 딸기가 올라가져 있는 느낌인데 먹어볼게요. 일단 옆에는 뭔가 초콜릿 무스랑 딸기 필링이 겹겹이 있는 것 같아요. 딸기 잼도 같이 초콜릿이 되게 진하다. 딸기 필링의 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맛있다. 근데 뭔가 우유 담은 그 초코 크루아상이 진짜 레알로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원래 그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맛이죠?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 신메뉴 음료 2종과 케이크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뭔가 신메뉴 도전하면 약간 맛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뭔가 독특해 보이는데 맛 없을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불안함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이 신메뉴 음료를 도전하시거나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제 영상 참... 힝! 아닌데? 리뷰해 보았는데요.